네, 안녕하세요. 카메라 바바입니다. 이번에 따끔 렌즈는 삼형 85mm 1.4. 사실 삼형 렌즈는 애용품이 조금 허접한 편입니다. 하지만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회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굉장히 자랑스러운. 이게 요즘 미러리스 계속한 90년대부터인가? 80년대 정도 뭐 그때부터 계속 꾸준히 렌즈를 나온 회사였는데 그때는 폴라로 나왔죠, 폴라. 근데 폴라로 나왔는데 계속 렌즈도 나왔었어요. 뭐 캐논 렌즈 EOS용 나오긴 했는데 미러리스 나오면서부터 조금 렌즈도 이제 미러리스에 맞게 좀 개량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박스도 그나마 좀 예쁘장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외국 분들도 굉장히 선호하시고 좋아하는 편이에요. 사실 외국 친구들도 되게 좋아해요. 좋아하고 인정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싸니까 네 굉장히 인정받는 렌즈입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고 보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카메라가 만드는 게 이런 렌즈 광학기술이 쉬운 건 아닌데 그것도 진짜 다른 나라도 아니라 한국에서 이런 렌즈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는 굉장히 저는 네,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렌즈도 또 좋아요. 평가도 좋고 이제는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. 이제 잘 모르셨던 분들, 90년대 카메라 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셨지만은 모르시는 뭐 30대 전후 분들도 이제는 그분들한테도 이제 많이 인정을 받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이제 렌즈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백태 서역기 끼는 거 이게 좀 골칫거리죠. 이건 어떻게 하냐면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빳빳한 치수로 이런 거 하나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 하신 다음에 이렇게 워셔에 묻혀주시고 너무 많이 묻히면 이게 막 거품도 많이 오르고 해가지고 저는 싫어요. 그래서 적당히 묻혀주시고 그냥 닦아주세요. 그냥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돌리면서 닦아주세요. 두세 번 닦아주시면 아마 이 백태가 없어지지 않을까. 아, 이 렌즈는 소니용 렌즈인데 85mm 1.4가 중고로 20만원 중반 정도 되는 거는 정말로 축복 아닌가요? 사실 그것도 쓸만하고 렌즈도 뭐 이 정도면 이쁘고 그래서 요즘에 인기 굉장히 좋습니다. 화질도 괜찮아요. 수동 렌즈라서 크게 뭐 고장 날 것도 없고요. 네, 믿음직스럽고 그렇죠. 네, 대부분 지워졌어요. 지워졌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욕심내서 저는 이제 이걸 또 손님들한테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 렌즈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저는 뭐 지워보도록 할게요. 이 고무가 이렇게 있는 렌즈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백태라고 그러는데 그게 생기더라고요. 근데 그걸로 막 흠잡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닦이는 거니까 뭐 흠 잡힐 필요는 없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제거를 하고 판매를 해서 뭐 그런 일은 없는데 이런 거 이제 중고나라에 올려서 파는데 만나서 뭐 이 백태 때문에 렌즈 썩었느니 어쨌느니 뭐 이런 소리도 들려오기도 하니까 네 그냥 제거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런 말에나 신경 쓰지 마세요. 네 됐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렌즈는 굉장히 깨끗합니다.
근데 이렇게 칫솔질 하다 보면 여기 또 자국 생겨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닦아주시면 좀 더 깔끔해질 거예요. 두 부분도 깨끗하게 닦아주고요. 그래도 요즘에는 수동렌즈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겼어요.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너무 많이 생겼어요. 그 중에서도 삼양이 단연 가장 좋습니다. 이게 또 시장에서 인정을 받거나 이러는데 시간이 사실 걸리잖아요. 뭐 1,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라서. 근데 삼양은 뭐 30년 정도 됐으니까 아무래도 더 인정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먼지 같은 게 낀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후드. 자, 상태 살펴보면은 렌즈 알 스크래치 없고요. 상태 아주 좋은 편이고, 근데 안에는 대구경 렌즈라서 조리개 빠른 렌즈라서 먼지는 조금 있는데 당연히 이제 사진은 안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줌링 스무스하고 괜찮고요. 조리개 여기다 잘 받치고. 이게 다 좋은데 캡, 오리지널 캡 다 있고요. 다 좋은데 후드에 여기 약간 찍힌 게 있어요. 이거 빼고는 상태는 다 굉장히 좋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중고 렌즈나 중고 카메라 판매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주세요. 안 파셔도 되니까 제발 문의만 주세요. 돈이 없어서. 네, 그러면 아 박스로 닦아야지. 박스를 좀 닦아야 될 것 같아요. 문의 많이 주시고요. 박스도 닦아주는 바바입니다. 박스 닦는 건 닦는 매장은 거의 없는 거 없다라는 거. 하지만 박스 중요하죠. 삼형이 드디어 시리얼이 생겼어요. 시리얼 없는 렌즈, 예전 렌즈들은 거의 없거든요. 대부분